안녕하세요. 성호 유미당입니다. 여기는 조금 전에 여기 이제 들깨하고 옥수수하고 양배추하고 브로콜리하고 이제 추석배추하고 여기 심었는데 물을 댔습니다. 댔는데 여기 옆에가 자색고구마를 심었습니다. 이 자색고구마는 이제 맛있는 자색고구마인데 옛날에 나왔던 건 맛이 없는데 이거는 좀 단맛이 있고 맛있다 그래서 올해 13개를 고구마를 얻었다가 이제 싹을 계속 내가지고 지금 이제 몇 구랑을 심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자색고구마 심은 중에서 제일 먼저 심은 건데 그래도 일찍은 못 심고 5월 한 20일 넘어서 제 기억에 심은 것 같은데 지금 마침 여기 이제 물을 대고 나서 한번 지금이 오늘이 8월 7일이니까 이제 고구마가 어느 정도 생겼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색고구마가 생겼나 안 생겼나 아니면 조그만지 이렇게 해서 조금 먹을 만큼 컸는지 한번 물드다가 요 한 폭이 제일 가시 심은 건데 이거 제일 가시를 한번 넝풀을 좀 치우고 넝풀은 많이 벗었습니다. 여기 버름기가 있는데 넝풀 막 이렇게 많이 벗었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이 물르다가 비닐을 좀 찍고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가까이 와봐요. 안 왔나? 고구마가 생겼나? 물르다가 싹 치우면 안 생겼네? 왜? 고구마가 없어? 왜 실만 있어? 또 하나 있나 보다. 이렇게 고구마가 안 생겨? 저쪽에 있네, 저쪽에. 여기까지 두 폭인데. 거름기가 많아서 안 생기나? 야, 이렇게 안 생겨? 그냥 그 한 번. 물로 캐니까 상처는 안 나서 좋겠네. 어, 하나, 여기 하나 있네. 늦게서 생길 줄 알았더니. 실뿌리만 있군요, 이렇게. 여기는 두 개네. 물 좀 빠지길랑. 지금 이 물로 쏘니까 고구마 뿌링이도 이 뿌리도 어디로 가는지 다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 이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. 여기는 제일 가시라 고구마 여기 또 하나 있네. 여기 생기네. 깊이 들어갔나요? 예. 보니까 요것도 두 개, 요것도 두 개. 여기는 그냥 가생이 또 보이는 게 하나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저기네. 두 개씩은 생겼네. 그래서 꽤 많이. 여기도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것도 생기는 거네. 깊이 들어가는 거. 우리 비가 와서 그런가? 그쪽 좀 물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캤는데 침해 봐서는 고구마 하나도 없는 것 같더니 그냥 한 번씩 좀 뽑아볼까?
어, 여기 저 군비가 있나? 벌레가 먹네. 누가, 여기 봐. 벌레가 먹은 거 봐. 군비가. 약을 안 줘서. 어우, 여기. 여기 새가 생겼네, 여기. 조금만 희한하게 생겼네. 땅이 밭이나. 지금 보니까 이쪽 가시는 여기 이제 세 개가 이제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여기 두 개가 생기고, 여기는 한쪽만 캐봤는데 여기는 하나가 생겼는데, 여기는 저 군빙이가 먹었나 이렇게 봐서 한 다섯 군데를 저기를 해놨네. 잘 찍어줘 봐요. 자색 고구마가 아직은 빨간에 근데 더 있어야 색깔이 나나봐. 응? 색깔 진한데? 아니 원래 이 색보다는 조금 자주색이 나잖아. 근데 아직은 캘 때가 아니어서.